조합 좋구요. 딱 한 번만 더 쇼핑을 하고. 능조. 되게 등용을 잘하고 있어요. 어이구, 왜. 정전이 됐는데 메시지가 안 떴죠? 정전이 끝났을 텐데. 어쨌든 끝이 났고요. 동탁과의 동맹도 10개월에 끝나니까 10개월 안에 유장을 다 쓸어버리고 사섭까지 처리를 하고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탁도 굉장히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좀 시간 싸움이 된 것 같아요. 여기 마지막으로 쇼핑을. 수명팀이 안 나오네요. 근데 뭐 수명팀이 그렇게 급한 건 아니에요. 정보 좋아요. 항복하면 어떡해. 지금 여기를 장초가 항복을 했고 도겸도 거의 끝나가죠. 되게 빨라요. 근데 저도 속공에 질풍 같은 그런 속도로 끝내면 됩니다. 報告します. 세력 회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기 백수에 모여. 자, 우리가 여기 또 너무 에이스들이 다 모여있죠? 손책하고 마초를 좀 흐트려주세요. 와, 군무중신이 손책으로 바뀌었어요. 마초 잘렸어. 그럼 마초는 쓰지 말고 마초가 딴 데로 가게 놔두도록 할게요. 장로를 데리고 갈까요? 왜냐면 제가 설전을 해야 돼가지고 장로를 데려가서 설전 횟수를 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병력은 남은 건 제가 다 들고 가고. 괴월도 가면 설전하고 시비를 많이 걸겠죠? 선책한테 대교를. 아직 결혼 안 했는데 해주면 뭐 고마워 하겠죠? 아니다. 뭐 얘가 고마움을 알겠어요? 착수する. 여기는 빼주고요. 여긴 2연밖에 없지만 일당 100이니까 나와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한번 크게 싸워주고 병력이 좀 빠진다 싶으면은 영안 쪽으로도 한번 병력을 쭉 뽑아가지고 가도록 할게요. 병력 좀 모여보세요. 아래쪽에는 먼저 공격을 해도 되죠? 출병. 여기에 통솔, 황충과 정보가 있어요. 이건 끝났죠. 황충이 대장이 될 것 같으니까 좀 센 애들을 다 넣어주고 하지메르소.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이쪽에서도 마등이 보여요. 마등 장윤호를 해가지고 보내주고요. 여기는 병력이 많으니까 다 나갑시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쭉 나가. 장사까지 될까요? 통솔. 동원은 빼고요. 이렇게 가면은 뭐 문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셋은 영능. 너도 영능. 조금 이따가 모여서 나가세요. 마등은 바로 가도 되고요. 울림으로 바로 가. 그리고 영화는 이쪽 병력이 좀 모이면은 빠지면은 그때 들어가요. 제가 어만 빨리 오세요. 어만까지 한 번에 처리할 거예요. 아유, 유언 지금 나와 있는데. 나와서 죽었어요. 객사했죠. 하지만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고
이제 거의 다 모이고 있으니까 어망까지 모였죠? 야르토시오. 여기를 치면서 동시에 영안을 공격합니다. 쭉 다 뽑을 거예요. 성공형 나가고 아즈메르카 나가주고 여기서도 주장 전체. 아, 채취가 여기 있었는데 이거를 못 봤네요. 유반까지 나가. 야르카. 부장은 딱히 필요 없고 기병으로만 해가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양에서도 와, 감령 있네. 한수도 있고요. 감령이 대장이 될 것 같으니까 감령한테 부장을 좀 넣어주고 주장은 좀 세야 되죠. 강릉에 강하에는 누가 있나요? 등용은 가세요. 굳이 뭐 등용까지 안 가도. 그리고 이쪽에 통솔 벗는가 마휴가 또 나오시고. 강릉에 있는 사람이 어디 갔을까요? 가나라즈야, 갓테 마이리마스르. 자, 그리고 우린 여기 검각의 전투입니다. 불량으로 지어놨어요. 하지메르카, 기이테쿠레. 여기서 사람들의 의견을 좀 내줘야 돼요. 그래야 제가 저거 할 수 있습니다. 설전 횟수. 자, 이 책략이야말로 열쇠. 오, 집에 의견을 안 내. 기포오토도케이타스. 애들이 자기 주장이 없네요. 스스메. 의견을 좀 내줘야 되는데. 와갔다. 그리고 우리 지금 버프 전법이 없죠? 다 그냥 연전으로 각자 살아남아야 돼요. 이마코소 쇼키다. 다 같이 이쪽으로 오고 손책만 이쪽으로 빠져. 오마카세오. 공격. 스스메. 종행기력 바로 까고요. 자, 맹독 바로 쓰고요. 부터. 오, 도망가나요? 맹독 쓰니까. 오, 되게 똑똑해졌네. 종행기력 계속 가. 야, 맹독 쓰니까 도망가는 거 되게 오랜만에 봐요. 자, 부인 이쪽 막아주고요. 이그소! 대기오 붓스미스! 미나! 이끼니 쇼부오 키메오도! 이게 너희들의 마지막이 될 것이야, 유장군. 자, 소패양 갑니다. 토라카라 쓰기시키모! 소모미니 기사메! 아마 빅전투는 이게 마지막이겠죠? 이그소! 스키모 나갔다. 미나! 이끼니 쇼부오 키메오도! 이게 다른 시리즈에 비해서 13이 좋은 게 이렇게 전투할 때 되게 뭐라 그러죠? 시야가 확보가 되게 좋아요. 잘 보여요. 14 같은 경우는 막 대사 때문에 앞도 안 보이고 그러고 12도 잘 안 보이죠. 서로 섞이면은. 택쇼! 마이니 데마세이! 아, 부인한테 무기를 안 줘 가지고. 이다. 아나도르나요? 제 수명템도 사야 되는데 부인들 무기도 사야 돼요. 아유. 괜찮아, 연전이 있으니까요. 이거 날린 거 연전으로 다 살리면 됩니다. 오, 터졌어. 역시 종행기략입니다. 뭐 건축을 하고 그래. 와, 다 터졌어요, 종행기략. 부인의 복수를 그냥 연전으로 다 살아왔죠. 자, 종행기랑 한 번 더 오면 유장도 갑니다. 옵니다. 가자, 유장. 검각 밀고 그대로 가맹관으로. 오만 다시 나와요. 우리 영안 지금 잘 가고 있고 여기 이제 모였을 거란 말이죠. 그대로 밀고 내려가고 마등도 밀고 내려갑니다. 황충은 절대 지지 않아요. 얘네가 사기를 조금 올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릉에서 잠깐 대기하다 갈까요?
이릉에서 잠깐 대기 사기 좀 채웠다가 지금. 근데 이쪽으로 병력이 많이 빠졌을 텐데 저기도 많네요. 유장이 생각보다 좀 많이 모았어요 병력을. 철기. 아 그렇죠 개월. 이것 때문에 데리고 온 겁니다. 평소라면 귀찮을 텐데 지금은 고마워요. 딱 두 턴에 끝내주마 개월. 아하 무시를 먼저 쓰면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래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죠? 어쭈 무시를 그렇게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가자 가고 역시나 소패왕은 먼저 돌진 궤돌 제일 빠르니까요. 아 근데 앞에 좀 비켜주세요. 자 군인님은 안 오셔도 되고 소패한 붙고 나서 제가 역시나 종행길이야. 와 너무 시원하다. 가자 깨지마. 아 깨고 와. 엄청 빠르죠 공성도 높아가지고. 받아라 종행길이야. 자 녹였고 그러면은 10개월 안에 우리가 충분히 깰 수 있게 7개월 남았는데 병력을 이미 다 녹여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겠어요. 아니 건각 제압하는 게 아니고 우리 들어갑니다. 야르토시오. 자 동탁과 6개월 남았는데 여기 이기죠. 우리 지지 않죠? 아래쪽 어때요? 아래에도 이겼고요. 여기가 생각보다 병력이 많네 상대가. 가맹관 안 막으시나요? 아 동탁도 되게 빨라요. 어 조조도 무너진다. 조조도 벌써 여기 진류 무너지는 것 같고요. 어 진류 무너지죠? 지금 속도전이 서로 붙었는데 報告します. 우리 이거 다 여기 합쳐보세요. 사기 좀 회복한 다음에 자 갑시다. 어 먼저 해방을 찍고 가요. 황충이 밑에서 해줘야 될 역할이 되게 큽니다. 자 영화는 이기면은 그대로 내려가면 되고요. 강릉에서 아까 병력이 안 나갔단 말이에요. 조엄이 나가자. 강기병도 있는데 안 나가면 어떡해. 여기는 빨리 점령하고 돌려보내야 돼요. 동탁하고 이거 바로 싸우려면은 보내야 돼요. 가맹관에 다 깨졌는데 이제 와서 온다고요? 아 돌아가네. 잡힌다. 자 설전 한번 또 합시다. 괴월. 아 괴월 왜 가만히 있어요. 해방 제압의 성공. 건축하지 마세요. 포진하세요 그냥. 이놈아, 아이 소패왕이 아니고 종행기략 바로 가세요. 뭐 종행기략이 너무 세니까 소패왕 쓸 것도 없어요. 어, 자꾸 맹독에서 도망가려고 그래? AI들이 원래 독에서 잘 도망 안 가는데. 아, 야 군주님 오지 마세요. 여기서 사기 회복하세요. 우리는 장님 누르면 되고
여기 완전히 끝났네요. 그대로 자동 내려가고요. 강주로 이쪽에 이제 갑니다. 承知いたした. 아, 기이테 그래. 설전을 덤벼주세요. 기이테 그래. 아, 개월 한번 지더니만 의기소침해 줬어요. 스스메. 와갔다. 의기소침해 줘가지고 덤비질 않아. 전군, 이마고서 흥치세요. 영안 좋고요. 조금 사기 채우고 강주로 내려갑니다. 우리는 바로 충차. 스스메. 소평. 그렇게 하지 말고 소평 그대로 가. 돌아가라 쓰기 시키마. 소놈이니 기사메. 밀어버려. 너요이 세세. 부지 공격. 자, 그대로 이까지 갑니다. 그대로 이까지 와가지고 얘를 잡고 독을 깔아. 동화부터 이끄죠. 오스だけが 戦では ありません. 와가사 히로시오. 오야 바로 안 터져. 방어 강화. 오레니 지즈케. 이마코소 쇼키다. 오레니 지즈케. 이끄죠. 그노마스. 와가 계략. 우케테미요. 이끄죠. 손책이면 확실하죠. 근데 제가 진짜 6, 7년간 계속 말하는 건데 손책한테 고유 조형이 없는 거는 진짜 오게티예요. 손책이 이거 일개 병돌 같은 이 모형 뭡니까? 자, 다른 건 몰라도 손책, 육손, 사마이 요 정도는 좀 아쉬워요. 사실 뭐 허저나 하우돈 이런 애들보다는 그래도 임팩트가 있는 애들인데. 가세요 동행기라 갑니다. 와, 또 920 찍혔죠 마이너스? 저는 내려가고요. 이쪽에서 그대로 강주로 내려가고 황충은 아직 교지 싸우고 있죠? 근데 교지 먹고 여기까지 먹어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대로 가서 면주관으로 갑니다. 면주관은 좀 나와줘야 그나마 시간이 단축돼요. 안 나오면은 오히려 더 오래 걸려요. 우리 부인은 뭐 배울 게 있을까요? 아하. 오, 채씨를 친구로 데리고 오는 거 괜찮아요. 나중에 동탁과의 전투에서 큰 힘이 될 겁니다. 여기들은 얼른 내려가 주시고. 아, 안 나오네. 이러면 오히려 시간 더 오래 걸리는데. 자, 황충 좋고요. 보고합니다. 아린가타크. 병기를 다 썼겠죠? 아무거나 다 채워줍니다. 역시나 동병 완원까지만. 이제서 나옵니까? 건축하네. 근데 견지는 아니니까 괜찮아요. 여기 잘하고 있어요. 우리 본대보다 여기 더 잘해주고 있어요. 만족하지 말고 쉬고. 자, 여기도 체력을 다 회복하세요. 면주관지야 체력을 거의 다 회복했으면은 패로 갑니다. 하지메르도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회복을 했으면은 권력으로 가요. 저는 장임과의 전투를 갑니다. 자, 제발 괴월 씨. 의견이 없습니까? 이러면 설전에서 못 채우는데. 왔다. 애들이 다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설전 한 번에. 처리가. 各方向の軍略を見せてやる。さて、さて、戻っていただくとしよう。我が計略、受けてみよう。行くぞ。 어, 어디로 빠져나가요? 어, 지병이라 막 지나가. 스스메, 스스메. 난, 行くぞ. 押し負けたか。 소평이 먼저 뛰어. 도라카라 투기시키마. 소노미니 카메. 이거 어차피 방어 전법이라 종행기력이 잘 안 통하죠. 그래도 종행기력. 스키와 나갔다나. 이기고 나서 바로 들어가면 되고. 아, 어부라. 형태 있는 것들은 사라지는 게 운명. 이거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은 스스로 향을 피우고 있거든요. 스스로 향을 피우고 사라져가요. 공중부양 해가지고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자, 장가로 등동. 황충이 제가 병력을 좀 아끼는 게 이 병력이 영창까지 들어가야 돼요. 제가 영창까지 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아, 됐다, 개월. 이거 설정 빨리 채워야 이거 되게 넓어진단 말이에요. 저거 명경지수 찍으면은 전법 범위가, 저 전술 범위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넓어져요. 어, 대주장이 없네? 무시 함부로 쓰지 말라고 얘기했지. 난 한 대도 맞을 생각이 없어. 갑시다. 다 들어가고 저쪽을 순책 있게. 와갔다. 다 궁병이네. 스스메. 여기 소평을 켜줍니다. 도라카라 투기시키마. 소노미니 기사메. 와, 되게 빨리 깨. 바로 먹고 이쪽으로 이동. 자, 戻っていただくとしよう. 안으로 완전히 가가지고 못 들어가게. 아니야, 못 들어가게. 스스메. 어이, 저걸 쟤네가 먼저 먹네. 건영잡 좋아요. 오, 사섭 끝났어. 스스메. 자, 여기서 종행기라 바로 때려주고요. 순차 빨리 들어와. 난 오시마케다가. 자, 저 들어가게 하면 안 돼요. 가서 둘러싸주고 종인기략 한방에. 자, 그러면은 여기 최대한 사기 아껴야 돼요. 영창을
꼭 오 안 썼네 하나도. 이걸 하나도 안 썼다고? 여기 뭐 이건 100% 이긴 거고요. 우리 일단 내려갑니다. 웰스로. 자 가자 황충 가자. 報告します. 황충이 저거 영창 잡으면은 진짜 큰 공 세우는 거예요. 어 야롱까지 항상 가지고요. 우리 동탁과 동맹 끝났네. 아 10개월 안에 갔다 오는 거 무리였어요. 그리고 동탁이 지금 조조를 막타를. 와 동탁 더럽게 빨라요. 동탁이 조조하고 원소 유비까지 다 먹으면은 아 물론 우리가 뭐 지진 않겠지만 굉장히 피곤해져요. 이 저글링 내려오면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선빵 때려야 돼요. 이쪽에서 선빵을 먼저 때릴 수 없나? 무위에서 삼수로 한번 내려와봐. 아이 동원이 이거 뭐야. 아 형도 형 혼자 장군답게 내려가보면 안될까요? 형주의 맹장 형도 형이라면 가능하죠. 일단 혼자 내려가시고 장가 이거 이기면 바로 돌려보내야 되겠어요. 이 병력 어이구 되게 빠르네. 이거 바로 돌려보내야 되니까 이쪽으로 좀 다 모이세요 얘들아. 그리고 우리는 전투를 웬만하면 저기 오라니까지 오면 좋은데. 아 좋아요 계열. 계열 데리고 와서 이득을 많이 봐요. 또 못 참고 쓰셨죠? 어 대발론이 없네. 한 번 넣습니다. 어 대도발이 없지만 이렇게 하면 비기죠. 역시나 손책은 저걸 깨러 가요. 그리고 저는 이걸 먹어주고요. 먹고 혼자 진군할 거예요. 그리고 혼자 철기를 혼자 오 장가지야. 철기를 혼자 받아주고 종행기력 아휴 가자마자 바로 때려. 어 없어졌어. 아 제가 충차가 없네요 이런. 유괴야 이놈아 내가 충차가 없다. 들어오시고 군주님 대기. 밀어버려. 내려와 이게. 뒤에 제가 오라니도 오는 걸 봤거든요. 오라니까지 잡으면 좋긴 한데 굳이 뭐 시간을 끌 필요는 없으니까. 오라니가 지금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얘가 여기서 월수를 치면 돌아가야 돼요. 근데 황충이 아 사기가 없네. 치지 말자. 이대로 치는 것보다는 사기를 채우는 게 낫고요. 여기는 빨리 집에 가세요. 어 형장군. 오 여기 이기고 있어요 형장군. 아 제가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오라나 아 오랑 돌아갔네. 그럼 여기 오란이 믿고요. 어 이게 장노님하고 저는 집에 돌아가야 되겠어요. 이염하고 손책만 남기고 우리 부인하고는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있는 친구는 혹시라도 황충이 밀릴 수 있으니까. 왜냐면 여기 영창이 땅이 좀 그래요 항상. 저는 집에 돌아갑니다. 근데 설전 횟수를 제가 못 채워서 여기 가는 길 잠깐 들려서 쇼핑도 해주고요.
좀 수명템 좀. 한 5년을 지금 수명템을 못 찾았죠. 그래도 나름 틈틈이 찾긴 했는데. 저 사기 어느 정도 채웠어요, 진군. 자, 형장군 계속 싸울 필요 없어요. 퇴각합니다. 한중에 들어가고 부인들 잠깐 방문해주고요. 우리 부인이 지금 책이 없나요? 책이 없죠? 없는 것들 다 챙겨주고 오자. 채씨하고 친구를 했죠? 오세요. 하지메마쇼. 아, 근데 단점이 채씨가 유표가 생각보다 오래 살아요. 208년 막 그까지 살기 때문에 208년 그냥 그까지. 아, 그게 단점이죠. 나니요데 고자이마쇼. 부인에게 무기가 아, 2짜리밖에 없네. 미첨돌 줄까요? 저 미자가 그 미염공 할 때 그 아름다운 미가 아니고 저겁니다. 그거 그 백미 할 때 미 사람의 눈썹처럼 흰 칼날을 지닌 장병기. 눈썹 같은 칼이라는 거죠? 안 피곤해요. 어? 자, 시비 걸러온 거 너무 고마워요. 네, 얼마 전까진 도적질하던 몸이지만 이제 여기 있는 모두와 마음을 고쳐보고 전화를 위해 힘쓰자고 생각했단 말이지. 좋아요. 건방진 병사장 놈. 하나. 시카시. 소카. 어디서 대들어. 하나. 시카시. 소카. 이런 몇 번 남았을까요? 와, 두 번 남았네. 두 번은 뭐 전투 중에 채우면 될 거고요. 근데 문제가 지금 병력이 안 돌아왔어요. 병력이 2만 명이 아직 돌아오고 있죠. 이쪽 상황 어떻죠? 앙충이 지금 가고 있고 손책 가고 있고요. 오마카세요. 여기도 병력이 지금 18,000 명이 돌아온단 말이죠. 돌아오라고 하고. 아, 이 병력 안 돌아오는 게 문제네. 그럼 병력 안 돌아올 동안 저만이라도 실병을 할까요? 이쪽에 양회하고 동영이가 있으니까요. 아니 그렇게 나오지 말고. 양회하고 동영이가 생각보다 통솔하고 무력이 높아요. 이게 일러스트가 앞잽이라 그렇지. 양회는 우번이가 이거 해주고 너는 번능이가 들어오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갑니다. 제가 혼자 대교를 데리고. 부인들은 이따 병력이 돌아오면은 병력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쪽에 성공형이 돌아갔는데 동원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오세요. 이쪽에는 유표가 있어요. 등용인데 무시하고 그냥 오세요. 등용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쭉 오시고. 지금 허창 쪽, 아, 조조 끝나네. 허창 쪽은 병력이 좀 모여야 출병을 해주고요. 유까지 잡으려고 그래요? 이쪽을 좀 때릴 사람이 채모. 여기 황계 어디 갔어요? 여기도 형식적으로 가서 좀 때려주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저기가 등용이 되면 안 돼요. 저 조조군이 다 흡수되기 전에 그냥 형식적인 공격이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진짜 공격은 이쪽에서 서량에서 갑니다.
必ずや。 자, 우리 부인의 병력 아직 안 돌아왔죠? 영창 좋고요. 어, 자, 그럼 손채 갈 필요가 없었잖아. 손채 갈 필요가 없었고. 와, 황충이 되게 세네. 얘네 병력 못 돌아왔네요. 귀환병 17,000명 다 해산하시고 황충이 여기 영창에서 등용 좀 해. 영창에 그리고 황충이 등용하면 되는데. 아, 황충이, 아, 딴 데가 있네. 몰라, 등용 알아서 하세요. 가까운 데서 알아서 뽑아서 하시고 저는 전투만 합니다. 아이고, 조조 다 무너진다. 어, 우금 변진해서 그러고 있어요. 그럼 우리 대기에 오마카세요. 우금 돌아와. 됐다, 다시 진군. 하하. 주연 좋습니다. 報告します. 아리가타쿠. 어, 우리 병이 돌아왔어요. 자, 그럼 부인들이 오장원으로 가요. 손채가 아직 돌아오려면 멀었고. 자, 백서 부인 책 주니까 백서 요수 부인하고 병력 최대, 병과 전체, 강기병. 자, 마초는 역시 생각대로 빠졌죠? 오마카세쿠다사이. 채씨는 나중에 나와야 되고 장로도 나중에 나오고요. 일단 요렇게 해가지고 나가. 자, 오장원에서 오는 걸 다 끊어버려. 성공형 가서 도와줘. 가스코마타. 착수する. 사. 맹독이고요. 요번에 아까처럼 그렇게 뭐 여유로운 전투가 아니기 때문에 정석대로 갑니다. 여기를 동영이가, 여기는 양해가, 여기는 제가. 정석대로 다 깨고 강철기 받고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 또 유표가 오고 있어요, 우리. 곧 들어올 거예요. 사테, 마도테 이타다쿠토 시요. 이마코소 코우키 카카레. 부인이 오장원 깨고 있고요. 유표 빨리 들어와. 양무 요새 파괴했으면 빨리 와. 사테, 체험 옷만 자랑하지 말고. 창공 강화, 공격 강화. 오, 좋은데요? 샷. 다리 막아주고. 자, 유표 왔으면 빨리 와. 전투로 갑니다. 같이 깨주고 유표 이쪽 대기. 종행길이야, 가자. 아, 차근 또 뒤로 가서 버팁니까? 됐다. 충차를 설치해주고. 자, 깼으면 들어오시고요. 저는 바로 맹독을 잡으러. 지나가서 그냥 맹독을 잡아요. 아, 가지 말고 맹독을 잡아요. 아, 못 잡았네. 종인기랑. 자, 이쪽에 마가 그렇게 잘했죠? 마가는데 딱 걸렸어요. 맹독을 설치해. 아씨, 맹독이 안 닿네. 일단 저는 이겼는데. 아, 자, 가정도 다 깨졌고. 아, 부인 지금 처절하게 싸우고 있죠. 왜 성공형이 대장이야, 이씨. 아, 성공형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이게 말이 안 되네. 성공형 빠져. 너 때문에 괜히 부인만. 부인이 대장이었으면은 압도적인 건데. 저희는 그대로 안정으로 가요. 보고 싶습니다.
여령기 온다. 괜찮아, 부인이 버틸 수 있어요. 이제 손책 병력도 돌아오거든요. 버티기만 한 부인이. 자, 부인 버텨주셔야 돼요. 노숙이 와도 버텨야 돼요, 부인. 부인이 버티는 동안 장안까지 먹을 거예요. 착수する. 사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가요. 밀어. 제가 충차가 없는 게 살짝 아쉬운데. 공격 강화 하자. 동영이가 여기서 뭐야, 이거 지만 올리잖아. 야. 아, 지만 올리는데 포인트를 3포인트나 쓰네. 아, 저는 이기적인 전법들은 좀 셀피시한 전법들은 좀 사전에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셀피시하다. 가스코모타. 빨리 내려와 얘들아, 빨리 내려와. 이거 사기도 올리시라 가서. 누가 건드려 사기 올라가겠죠? 그렇죠? 빨리 녹여버리고, 빨리 녹여버리고, 빨리 녹여버리고, 여기 빨리 녹이고. 자, 방아짱에게. 아, 이거 또 불굴이라 버텨요, 방아짱. 방아짱 근데 또 얼마 안 남았어요. 방아짱 또 유일한 약점이 수명인데 저랑 비슷한 과죠. 들어갔고. 아, 부인 이 정도 버텼으면은 진짜 잘 버틴 거예요. 지금 공격력도 높고. 그럼 여기서 부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장원으로 손책이 돌아와 있죠? 가자. 최신은 나중에 따로 나와야 되고요. 강기병 바로 따라오세요. 자, 우리는 합쳐주고 제가 충차를 들고 그대로. 여기 견진 아니죠? 군악대예요? 장은 저 후창 찌는 건 어떻게 됐어요? 말도 안 되네. 빨리 퇴각해다. 능조부터 퇴각하고. 뭐 옆구 놈이 나와가지고 목숨한테도 준게. 그래도 조조가 잠깐 뭐 살았죠? 잠깐 산소 호흡기 달았어요. 하지메르소. 지망 암전. 오마카세아레. 빨리. 과후 왜 이쪽에 안 들렸다 와요? 누가 먼저 때리느냐? 자, 서로 집업 썼죠? 근데 이거 이 관계 안 통했어요. 가스코마타. 박원 어디가? 아, 불구강장 쓰고 맞았네. 아, 불구강장 쓰고 맞으면은 이 지방함정 효과가 없죠. 노가라 이놈. 스스메. 와가 사크 히로시오. 자, 7로 가고 손체까지 합류했으면은 부인 이겨내는 거고요. 장안으로 아주 차곡차곡 잘 가고 있어요. 자, 1000명 나왔습니다. 첼시 갑시다. 마지막에 우리 첼시가 여기서 합쳐질 거예요. 장로님도 근데 나와야 되는데? 2000 될 때까지 기다려요.
始めるぞ。기도진하나깔고들어가요かしこまった。들어가고저는이거깨러가고요進め。みんなのもの、行くぞ。법정이동탁군왜법정이저기서등용이되지아근데내구도가너무빵빵해요자손책퇴각시켰으면따라옵니다부인하고손책그대로따라오고요아병력이조금모자라일단채씨만들어오세요채씨만들어오시고여기서마초내려옵니다마초를보내놨더니여기가있었네야감기병으로해서들어오시면은우리가안밀려요밀릴수가없어요かしこまった進め자이기적인공격강화가자계속공격강화어충차깨졌네かしこまった全軍敵を撤退しろ道を開け行くぞそれがしに続け여정은파괴お任せあれ全軍進め我らの強さ노숙이다시왔어天下に広める好機ぞ오나요종행기력바로맞을놈이我が策披露しよう마무리を固めよう耐え抜くのだ我が策披露しよう全軍今こそ奮起せよ今だ一気に우리홍군언제와요상대만10부대5만명이잖아우리부인이쌀이없을텐데근데さあ行くぞ我が策披露しよう우리부인의쌀이살짝문제가될수있어요충차빨리더설치해충차만자꾸깨고가저お任せよ덤벼공격제위를쓰고덤비시겠다공연기력을맞아보면생각이바뀌실거예요자노숙그냥신나서터졌고요장수도신나서터졌고한호도신나서터져야죠자한호도신나서갔고요여기서여범이도아기병선동은안돼기병선동은안돼어이디버프맞으면죽어요근데부인들빨리오세요마초하고채씨하고우리부인들다왜안와요아개같이밀리는데아니왜안와요아이제왔다빨리오세요너무오래기다렸어제가죽으면안돼요지금동영이빠지고유표도최대한빠지고요너도돌아왜멈췄어공격목표뭐야돌아제발돌아동영이죽으면안돼요여기가서사시고요우리이쪽에모이고유표도여기모여요여기서고무받고새로시작하면돼요자저는이쪽가서얘를따라갑니다는척하면서빠져나가살아나가살아나가자살아나갔으면은여기고무갑니다고무두방때려주고셋이빠져요저살아나가야돼요야너가좀어그로끌어봐내가살아나가야되는데어잠깐내가살아나가야되는데유표와진도괜찮아유표너지면이거큰일난다나사기없어서못살아나가
됐다 이대로 가 흔들지만 마. 오, 오케이 오 힘들어서 이겼어요. 자 우리는 여몽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야 되고요. 너는 좀 시간을 끌어야 되고 빠져나가 빠져나가. 야 얘 때문에 못 지나가요. 이거 뭐하는 놈이야. 자 가까이 이쪽에서 살핍시다. 야 맞춰 빨리 와라. 진창 요새를 파괴하고는 말곤 너 그렇게 시간을 그렇게 낭비할 때가 아니야. 우리 지금 살고 있죠? 얘부터 처리하고 여몽 처리하고요. 채씨도 이제부터. 자 우리 이쪽에 살아야 돼요. 조연기라 깝니다. 자 이겼고 오케이. 어 잠깐 대기 잠깐 대기. 이쪽에서 채씨가 고무로 좀 살려주고 어차피 한 놈이 뒤에 있어가지고. 자 들어갑시다. 들어갔는데 채씨는 대기. 야 이 화요 쏘고 있네 멀리서. 와 개비가 없이 우리 마초 언제 올 거예요? 안아도르나요? 그래도 그래. 이거죠. 오마카세요. 마초 행실을 아 지금 왔어. 다 끝나니까 위기가. 스이선나리. 뭐 행실을 그딴 식으로 해요. 오마카세요. 아 지금 오다니. 오마카세 크다사이마스. 보고します. 오토와르. 자 가라. 오마카세요. 스스메. 자, 채씨가 빨리 와주시고 고무고무 갑니다. 고무고무 고무고무 그리고 뒤로 나와주세요. 이것들이 오 우리 이렇게 하는데 불을 지르면 어떡하냐 이씨 제정신이야? 와, 씨. 부인 죽을 뻔했어요, 불타가지고. 너 종행기락 맞아봐라, 씨. 이놈아. 빨리 죽여, 빨리 죽여, 빨리 죽여. 어떻게든 죽여야 돼. 한 대만 치면 죽어요, 이거. 됐다, 와. 야, 씨, 불타가지고 위기였어요. 자, 그래도 어찌어찌. 이쪽은 다 청소를 했죠. 이제 조조가 막타에 쓸려 나갈 텐데 그래도 원소가 버텨주는 거 고맙고 유비가 버텨주는 거 고맙고 속도전입니다. 더 먹기 전에 이대로 바로 그냥 쭉 들어갈 거예요.